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워싱턴 DC에 박재형 박사 연결합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 대선전으로 엄청 뜨겁습니다. 미국 교포들도 관심이 크죠? 예, 뭐 교포들도 그렇고 이제 그 양당 대통령 후보 정해지고 이게 본격적인 대선 국면 들어가는 네. 시점인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아, 있죠. 미국 지금 정가에서도요? 예, 아무래도 그 사실 최근까지 미국은 바로 며칠 전에 그 지방 선거도 있었고 뭐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 지금 갈등 심하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그쪽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나라 선거에 좀큰 관심 갖고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한국 대선전이 본격화하면 점점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내 전문가들, 주로 한반도,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 한국 대선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위기가 점점 이제 더 뚜렷해지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도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보다는 이제 먼저 집권당 후보로 결정이 된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먼저 주목이 시작이 됐죠. 그렇겠죠, 예.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 박사님 보시기에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미국에서 그걸 좀알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에 대해서. 예. 뭐, 이런 CIA 같은 데서는 자료를 다 준비해 놨겠지만, 일반 공개적으로는, 예. 공개적으로는 뭐, 잘 모르죠, 이재명에 대해서. 네. 그렇죠. 예. 이재명은 이제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이런 이렇게 지방 정치 쪽으로만 있던 사람이라 해외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렇죠, 예. 그나마 예, 이 사람이 이제 최근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이재명에 관한 내용들이 알려지고 뭐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지면서 좀그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미국에서 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에서는 이 한반도 동북아 전문가라고 해도 이뭐 한국인이나 극소수 전문가들 빼놓으면 사실 한국 정세를 파악하는 자료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대부분 정보를 이제 한국발 외신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접하는 대선 소식하고 사실 결국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이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좀 이렇게 그 한국에서 늘 한국 소식 접하는 그 사람들하고 달리 좀 이렇게 전후 맥락이나 역사적인 관계 뭐 이런 거다 되게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일종의 키워드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네, 없는데 미국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거 이런 게 미국에서 보도가 됩니까? 아무래도 그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이좀그 대장동 사건 같은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민감하기 때문에 관심이 큰 문제지만 미국에서 보면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와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사건이 아니죠. 그 한국의 여러 복잡하고 가지 사정 같은 걸 이러니까, 아하. 모르니까 예. 복잡하고, 그래서 네. 그 어떤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 여기에 대해서 딱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네. 이 박사님 보시기에 만약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이딱 핵심적인 키워드 이재명이라는 이런 사람하고 함께 같은 그런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 출신의 뭐 입지전정인 인물? 아니면 예, 뭐 그런, 예, 전체적 그런 것까지는 아마 미국에서는 일단 눈이 안 가죠, 아직은. 아, 그럼 뭐 시장 출신의 뭐 아니면 예, 뭐 그런, 비리에 휩싸인 대권 후보, 비리에 논란에 휩싸인 대권 후보 뭐 예, 이렇게 그런 부분, 예.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그 대장동, 화평대유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고 눈이 이렇게 큰 관심이 딱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핵심적인 정책 노선 이런 거에 관한 어떤 이게 딱 핵심적인 부분을 먹을 수가 아, 그 있는데 그 좌파다 이런 예, 예 퍼주기 이런 거 비슷한데요. 예. 국민 그 예. 예. 그거를 지금 한세 가지로 딱 꼽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세 가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가 이 멘탈 헬스 그러니까 그 정신 건강 그리고 하나가 이제 포퓰리스트 퍼퓰리스트 그 대중영합주의 그리고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이 정신 건강 포퓰리스트 사회주의적인 이념 이세 가지 정도로 이제 딱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선 그 멘탈 헬스 정신 건강 이 이슈는 왜 나온 걸까요? 이 박사님 생각에. 그뭐 여러 가지로 소시오패스라는 얘기가 많이 예.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미국에서도 전해졌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저 한국 정도의 큰 나라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네 아니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약간 해외 토픽 같은 얘기죠. 그렇죠. 예. 특히 최근에는 그 사람 뭐 로봇 개 시연하는 데 가서 뭐 로봇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어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놓고 또 거기에 변명이라고 하는 게뭐 원래 로봇 테스트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로봇 연구원입니까? 자기가 왜 테스트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는 거, 거기다 대한 그런 변명을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 정신 세계라고 보기 좀 어려운 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포퓰리스트다, 뭐 사회주의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박사님 보시기에. 아니 이제 뭐 국민한테 퍼주기 뭐 100만 원씩 그렇죠. 퍼주기라든지 뭐 재난 지 아니 저 국민 기본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예. 자꾸 남발을 하니까 포퓰리스트라고 뭐 정평이 나겠죠. 그렇죠. 예. 뭐, 재난지원금, 뭐, 그, 기본소득 이런 얘기 막 그냥 무조건 퍼주고, 뭐, 부동산으로 돈 벌면 그건 불로소득이니까 모두 뺏어버리겠다. 뭐, 이런 정책 노선이 이러니, 당연히 당연히 포퓰리스트, 뭐 사회주의자 나오겠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보기에 딱 벌써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미국 언론에 이재명에 관한 설명으로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소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니까 딱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개 나와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당시에 뭐였냐면 한국의 버니 샌더스다 그랬습니다. 아, 미국의 아주 포퓰리스트로 좌파 포퓰리스트로 유명한 예. 사람이죠. 대권 후보까지 한 사람. 그렇죠. 근데 샌더스가 워낙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이고 이 대선 후보 경선 같은 때 워낙에 급진 좌파적인 공약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미국 언론들에서 비유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이재명을 샌더스에 비유한 거. 이 샌더스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안다면 알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지 명예훼손이죠? 않겠습니까? 이건 예. 명예훼손이죠, 이거. 아마 가만히 안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그 이재명의 그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 알면은. 근데 이 상황, 지금 미국이나 해외의 한국 문제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집권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그냥 한심하다 하면서 넘길 일일까요? 그거 아니죠. 이거 이제 망신, 국가적인 저 신뢰가 망신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저 그렇죠.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대통령 되는 식으로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국가적으로 신뢰 추락이죠.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뭐 국제적 영향력이 상당하고 요즘 그 한류 때문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고 젊은 해외 사람들한테 그런 그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 포퓰리스트다. 이게 어디 간단한 아, 문제입니까? 그럼요. 그 세계인들이 그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런 뭐 소시오패스네 아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사회주의 포퓰리스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로 된다면 그런 인간이 대통령인 나라를 그 외국은 그래서 누가 그걸 과연 상대를 하고 싶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두테르테 얘기하셨는데
어디선가 이재명을 이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에 비유한 거 저도 봤는데요. 예. 이거 역시 두테르테가 들으면 사실 기분 나쁠 일이죠. 그렇죠. 두테르테도 기분 나쁠 예. 거예요, 아마. 그 두테르테 좀 이렇게 과격하고 포퓰리스트 성격 강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뭐 사회주의자다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과격하다. 두테르테는. 뭐, 예.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예. 그냥 좀 단순 무식한 그런 네. 거지. 예. 바로 지금 한국, 그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지금 정신 건강에 문제 있어 보이는 사회주의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다. 그런 사실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세상 없어도 그런 인간이 대통령 되는 일은 막아야겠죠. 그럼요. 예. 예, 그런 인간이 대통령인 나라 국민이 된다면 정말 어디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냐. 아, 미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아, 뭐 국민들이 맞겠죠. 네, 예. 그거 봐, 그 방법밖에 없죠, 뭐. 아, 그 예.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미국에서도 벌써 이제 아, 이 박재영 박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교포들 사이에서의 그 평가가 아니라 미국 정가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네요. 이렇게 이제 온 세계적으로 사실은 국제 망신이에요. 이게 대통령 후보 된다는 게. 그런데 망신을 넘어서 대통령이 진짜 되면은 그건 뭐 망신이 아니라 신짜 빼고 망하는 거죠, 그냥. 그냥 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망해요. 아르헨티나. 아니 그뭐 아르헨티나는 뭐 후진 천만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요. 세계 7대 강국이었어요. 7대 강국. 예, 경제적으로. 그러니 지금 베네수엘라?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석유가 완전히 쏟아져가.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좌파 포퓰리스트 이거 집권 한 10년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 지금 5년 했잖아요. 5년 더 하잖아요. 그건 그냥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국민들이 그냥 가게 냅두지 않겠죠? 부정선거만 막으면 돼. 그거 급소만 잘 찌르면 됩니다. 그거가 급소입니다. 네. 누구십시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